네, 여기로 백업 해놓고 다시 테스트 디렉터리 가서 여기서 작업할게요. 파일을 뭐 하나 생성해봐야 될것 같은데, 터치로 테스트 1.txt 생성하고, 네, 하나 생성됐죠? 이게 그냥 ls 하면은 이게 조회가 된다는 거죠. 그냥 ls 해도 되고. 이 파일을 볼수 있잖아요. 근데 파일명을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파일명을 어떻게 수정하냐면요, move 명령을 쓰시면 돼요. mv 한 다음에 수정한 원본 파일명을 입력하시고요. test1.txt죠. 파일명을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똑같은 이름에서 제일 앞에 점을 하나 더 붙여볼게요. 점 test1.txt를 점 test1.txt 이렇게 바꿔볼게요. move 하면은 파일명이 바뀌었죠? 조회하니까 없어요. 안 보이죠? ls-l 해도 안 보이고, ls 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파일이 완전 사라졌죠? 이게 이제 파일명 앞에 제일 앞에 점을 하나 붙여주시면은 이제 그 파일은 숨긴 파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회했을 때 보실 수가 없어요. 조회가 영영 불가능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숨긴 파일을 보는 옵션만 하나 추가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거든요. ls-a 옵션을 추가해 주시면은 숨긴 파일까지 보실 수 있죠. a 하니까 나오죠. .test1.txt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섞어 쓸수 있는데, 보통 그래서 ls-al 해서 이거를 많이 써요. l을 붙이면은 상세 정보가 더 많이 나오죠. A를 붙이면 숨긴 파일까지 보이게 되죠. 그래서 모든 파일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옵션이 바로 AL이에요. ls-al 하시면은 요렇게 숨긴 파일까지 다 보실 수가 있죠. 네. 간단하죠. 파일 숨기는 방법. 다시 그 파일명 앞에 제일 앞에 점을 없애주면은 이제 더 이상 숨긴 파일이 아니겠죠.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이거를 점만 없애서 다시 파일명 바꾸면은 그냥 ls에도 나오죠. 이제 ls-l 해도 나오고 ls-al 해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파일명을 뭐 숨긴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파일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시스템 상에 기존에 여러 가지 디렉터리들 돌아다니면서 파일들 보시면 숨겨져 있는 것들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아, 숨겨져 있는 파일도 있구나 하고 볼까요? 여기 디렉터리에는 없고, 네, 뭐 딱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더러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지금 부트라는 폴더죠. pwd 하니까는 루트 바로 밑에 부트 폴더예요. 리눅스 오늘이 한세 번째 되나요? 아직 몇번안 했어요. 그 이전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전 거 조금 참고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트 디렉터리 안에 와서 저희가 ls-al 했더니 숨긴 파일 하나 찾았어요. 얘가 지금 숨겨져 있는 파일이죠. 그냥 지금 ll로 조회했을 때는 안 나왔는데 ls-al 하니까 나왔어요. 제일 앞에 점 붙어 있는 녀석. 그래서 뭐 숨긴 파일 보시고 싶으시면 ls-al 혹은 그냥 a 이렇게 옵션 붙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시 홈 디렉터리로 가서 그냥 cd하고 엔터하면은 홈 디렉터리로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제 계정명은 밤비이기 때문에 제홈 디렉터리의 위치는 루트 밑에 홈 밑에 밤비라는 디렉터리죠. 바로 가시는 게 이제 cd하고 아무 디렉터리명 안 주면은 바로 홈으로 갑니다. 홈에서 테스트. 네, 여기서 아까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숨긴 파일 받고 숨김 디렉터리도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mkdir
테스트2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2라는 디렉토리 생성됐죠. 색깔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팅 돼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디렉터리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 실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요 정보 보면은 D로 시작하죠. D는 디렉터리를 의미하고,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요 하이픈만 하나 있죠. 이 녀석은 파일이라고 알 수가 있죠. 코너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디렉터리 생성했는데 얘도 이름을 바꿔볼게요. 디렉터리 이름을 바꾸실 때도 똑같은 명령을 쓰시면 돼요. move 해서 .test2 아니다. test2를 .test2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도 숨겨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 잘못. test2를 .test2로 바꾸면 되죠. 네, 이렇게 하고 ls를 해볼게요. 과연 없어졌는지. 아, 없어졌네요. 디렉터리가 없어졌어요. 이것만 봐도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아, 파일이건 디렉터리건 앞에 이름에 점 하나만 붙이면은 이제 조회가 안 되는 거죠. ls-al 해볼게요. 디렉터리가 조회 되죠. 그래서 숨김 디렉터리라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숨김 디렉터리 안에 들어가서 터치로 뭐 아무 파일이나 하나 생성해볼게요. bbb라고 이제 아무거나 생성했잖아요. 근데 이제 숨김 디렉터리라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디렉터리 안에 있는 파일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숨겨놓은 디렉터리를 만들면은 그 안에 있는 건 뭐 알 수 없죠. 사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긴 해요. 파일명까지 보세요. 지금 조회하는데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제가 들어가 볼까요? cd.test2 하면은 들어가지긴 하죠. 그러니까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조회만 안 될 뿐이지 실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에 있는 파일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다시 move로 ls-al 하면은 근데 다 보이죠. 다시 move로 .test2를 test2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조회가 되죠. 네, 그래서 파일이건 디렉터리건 간에 제일 앞에 점 하나만 붙여주시면은 안 보이게 그렇게 숨김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숨김 부분은 간단하죠. 그리고 지금 파일명이랑 디렉터리명 앞에 점을 붙이기 위해서 move 명령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move가 근데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move 명령어가 그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test1.txt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test2라는 디렉터리 밑으로 제가 이동시켜 볼게요. 이동시키려면은 move하고 test1.txt를 test2 밑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없어졌죠? cd test2 들어가서 조회 보면은 여기 있죠? 안에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move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고, 이동시키면서 동시에 파일명까지 수정해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파일을 다시 상위 디렉터리로 원래 있던 위치로 옮기면서 파일명을 한번 바꿔볼게요. move test1.txt를 바로 상위 폴더 점점 하면은 상위 폴더죠. 이동하는데 이름을 test3.txt로 바꿔볼게요. 현재 디렉터리에서 없어졌죠. 이동시켰으니까 상위 디렉터리로 올라가서 조회해보면 test1이었는데 test3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move 명령어가 실제로 파일명을 바꿀 수도 있고 파일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일의 위치를 바꾸면서 동시에 파일명까지 수정할 수도 있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거는 마찬가지로 디렉터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디렉터리명 바꾸는 건 아까 해봤잖아요. 디렉터리 위치도 수정할 수 있죠. test2라는 디렉터리를 상위 디렉터리로 옮기면서 이름을 test4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현재 위치에서 디렉터리 없어졌죠. 상위 디렉터리 가서 조회해보면은 test4라고 변해서 있죠. 여기다가. 네, 그래서 move 명령 아시면은
자유롭게 모든 파일과 디렉터리들을 이름도 바꾸실 수 있고 위치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디렉터리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얘네도 필요 없고, 네. 대상 파일의 기존 위치는, 네, 어디 있던지 상관없어요. 어디 있던지 어디로든 옮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제 권한 문제는 있는데, 지금 제가 반비 계정으로 접속했잖아요. 반비 계정으로 접속하면, 이, 제홈 디렉터리, 홈의 반비, 여기 밑에서만 자유롭게 다 생성하고 옮기고 할수 있고, 그외 지역에다가, 뭐, 파일을 뭐 생성하거나 옮기거나, 뭐, 그건 권한 때문에 안될 거예요, 아마.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딴 폴더에 존재하면 덮어 써버려요, 그냥. Yes, No, 안 묻고 덮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른 폴더에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미리 확인하시고, 네, 무브 명령어 날리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덮었습니다, 그냥.